아무리 벌어도 잔고가 텅 비어 있어야 하는 분들 계시죠.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들의 소식을 접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슉 올라오잖아요. 그럼 돈은 줄줄줄줄줄 새 나가요. 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우리는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어른이 된 걸까요?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근데 똑같이 흑수저인데, 나는 잔고 0이었는데 억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걸까요? 바로 머니 시크릿을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나요? 아니면 내가 생각에 질질 끌려가나요? 내가 두려움과 실망감 안에 있을 때 돈 벌 기회, 운, 모든 고급 정보들 나를 다 피해 다녀요,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. 근데 아니에요. 여러분이 모두 알아보신 거예요. 나는 가난해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이 가난함의 생각은 뭘 낳느냐? 빈곤함을 낳아요. 내가 만약에 고용된 입장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 무슨 일 하려고 뽑으셨어요? 라고.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가 뽑은 생각과는 다른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연봉을 올려달라고 그래요. A라는 일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이 A는 B를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이라면 내가 A의 일을 완벽하게 다 끝내고 그 B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, 내가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돈 쓰고 나면 무슨 생각하세요? 아이 쇼핑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소리가 나오게 쇼핑을 했네 라고 그쵸? 근데 아무리 쇼핑을 해도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 소비가 투자가 되느냐 혹은 소비가 되느냐를 체크를 해보세요.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게 더 큰 돈을 불러오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. 말에는 예언의 힘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이 말을, 이 문장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사랑을 보낸다.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에다 사랑을 보내는 입버릇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달라진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.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 뭘까요?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짱이에요. 에요.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? 왜 그러십니까? 네. 누군가 나보다 잘해서 질투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 중요한 건 쟤도 했고 나보다 어린 애도 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애도 했고 나랑 나이 똑같은 애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. 너가 나보다 먼저 시작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는 학벌이 좋지 않은데요. 수입이 별로 없는데요.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데요. 나는 빚이 많아요. 얼마건 상관없어. 그냥 차근차근 이해하고 배워가다 보면 돈과 운을 슉 끌어당기는 그 부자들의 마인드가 어머 내 거야 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. 제가 준비한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머니 시크릿을 단계별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Thank you.